안녕하세요. 하공주 한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인데요.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쉽게 저하되고 체온 조절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답니다. 특히 지금 계절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채소로 영양 섭취를 해서 보충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알록달록 영양 만점 파프리카로 영양 성분은 올리고 칼로리 당을 낮춘 파프리카 꽃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재료 빨간 파프리카에는 카로틴과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과 혈당을 낮추는 작용에 좋다고 합니다. 파프리카는 모양을 그대로 살려 썰으시고 안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숟가락으로 파내면 잘 파져요. 파프리카는 예쁜 색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요리에도 환영인 식재료 같아요. 짜투리 파프리카도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예쁘고 맛있는 파프리카전 만들어 볼까요?
파프리카전을 만들면서 늘 생각한 건데요. 파프리카 좋은 점은 특별히 재료를 준비하지 않고 집에 있는 각종 야채나 짜투리 야채를 사용해도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도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 음식 같지 않나요? 이제 꽃보다 예쁜 파프리카전이 완성되었네요. 오늘은 파프리카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파프리카전은 눈도 입도 즐거워 아이들도 좋아하는 메뉴로 씹히는 식감도 좋고 영양 만점으로 좋은 음식이랍니다.